지금 나가는 거야? 내가 이거 따로 안 눌렀네. 자, 들어와서 자, 인사합시다. 자, 인사부터. 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팀 다니엘, 다니엘이고요.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선진입니다. 자, 여기 새로운 친구는 선진이는 저한테 지금 트레이너로서 이제 따로 저한테 레슨을 받고 있으면서 제 밑에서 좀 운동을 배우고 있는 친구고요. 팀 다니엘 소속이지만 선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전문 트레이너로서 나가려고 지금 현직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로 오늘도 우리는 어디 운동이지? 아, 이거 루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 시간이랑 너무 겹쳐서요. 비교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여자. 지만 그래도 비교돼가지고요. 네, 비교돼. 루틴을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 겹치도록. 네, 안녕하세요. 호이님, 큐트님, 이지수님, 조윤정님, 한선미님, 근육배쩌님, 박선민님 안녕하시고 강성희님 안녕하세요. 네, 뭐 이지수님 방금 전에 소개했다시피 뉴페는 저한테 또 레슨을 받고 있는 친구인데 마침 시간이 많아서 여기 놀러 왔다가 급작스럽게 지금 출연을 한 거예요. 네, 그냥 겸사겸사 왔는데 갑자기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미소천사 지울린과 갑자기 전 눈빛 카리스마가. 디디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팀은 얼굴 보고 뽑습니다. 일단 얼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자, 바로 어깨 운동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덤벨을 오늘은 어깨 운동 좀 시간 관계상 레이즈류 운동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고, 기존에 제가 계속 해오던 스타일인 컴파운드 세트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성섭 선수님께서 너무 컴파운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순간적으로 당황은 했는데, 그러나 저는 저 스타일이니까. 자, 덤벨 1, 2, 3 다 챙겨 올게요. 네, 큐트님, 박민수님, 언제나 응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유한빈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타일은 이제 점점 이제 지우리가 이제 시합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간 운동법이 이제 점점 변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일정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일로 갖고 와.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즈류 운동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운동 들어갈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나들 뭐 다 잘 하시지만은 저희 친구들도 제일 잘하는 게 사이드예요. 사이드 운동을 기본으로 레이즈류 정상 범위 들어가고 마지막에 1kg짜리로 해서 펌핑을 합쳐서 하는 컴파운드 세트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우님이 둘 다 미인이라고. 네, 저희는 미녀 부대만 있나봐요. 자, 일단 지율이 먼저 가볍게 2kg로 시작을 해볼까? 응. 아, 1kg는 펌핑용. 자, 사이드 들어가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응, 괜찮아. 자, 20번 들어갈 거고 지율이가 20번 끝나고 펌핑 20번 들어갈 때 같이 사이드 들어갈 거야. 응, 순서대로 이제 계속 돌아갈 거야. 그렇지, 부드럽게. 자, 초반이기 때문에 근육은 너무 과하게 쓰거나 빠르게 쓰지 않고요. 최대한 부드럽게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거울. 거울 보고 운동해도 되고 카메라 보고 운동해도 돼. 그렇죠. 그럼 옆태를 보여줘. 오케이. 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리자. 오케이. 항상 자세는 관절이 참여되지 않도록 몸을 밴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길 권장하고요. 자, 바로 1kg 펌핑 들어갈 거예요. 자, 펌핑 짧게 가슴 하부에서 턱 높이까지.
부드럽게 찍고 눌러주고 찍고 눌러주고 찍고 눌러주고 찍고 눌러주고 찍고 눌러주고 그렇지 반복 그렇게 해서 어깨 수축을 긴장을 놓지 말고 끝까지 조여주고 그렇지 이때는 경봉 자체를 눌러서 여기 어깨 끝에 부분이 올라가지 않도록 눌러준 상태에서 해주면은 어깨 측면만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조금 더 부드럽게 자 만약에 좀 어깨가 뻑뻑한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은 조금 힘을 빼시고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부드럽게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자 1kg 들고 펌핑 들어가도록 자 하나 이쪽으로 시작 하나 둘 더 올라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올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치유리 바로 들어가도록 네 큐트님이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카메라 보고 한번 운동에 들어가도록 할게 자 지유리도 카메라 보고 한번 사이드 자세 한번 잡아줘 네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2kg로 네 카메라 아마 잘 보일 겁니다 문현님 네 드립이 죄송합니다 다시 드립을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님 아 제가 외모가 훈남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치 부드럽게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한 자세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쵸 고립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1kg짜리 들고 자 하나 둘 여기 가슴 하부 지점까지 눌러줘 자 그리고 끌어올리 조이고 눌러주고 조이고 눌러주고 조이고 눌러주고 그렇지 오케이 이제 어깨가 으쓱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움직이는 건 결과적으로 엘보우가 움직여 주셔야지 어깨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슴 세워주고 그렇지 부드럽게 네. 튕기는만 없으면은 속도가 약간 붙어 있어도 이런 부드러움만 유지해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근육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좀 해줘 물통 항상 마지막에서 고립 자 1kg짜리 부드럽게 자 둘 셋 조금 더 내려 넷 그렇지 다섯 눌러주고 찍어주고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둘 셋 더 올려 넷 자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스트레칭 해주고 자 지율은 이어서 이제 3kg짜리 들어가고 네 신님 안녕하십니까 문현님 설명이 마음에 드시다니 다행이시고요 네 지율님 갑자기 옆으로 깡총 뛰신 건지 아까 거울 보려고요 아 여기 순간적으로 거울이 안 보여가지고 위치 바꾼다고 뛰었습니다
자, 다리는 벌리고 하나의 어깨 넓이. 한섬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다리는 기본 스탠스인 자기 골반 넓이로 벌리고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지유리처럼 좁아져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손이 어깨보다 더 올라와도 되나요? 손 자체가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엘보가 움직인다는, 손은 그냥 따라만 올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엘보 자체가 올라가서 움직임을 주시는 게 더 포인트입니다. 손만 올라가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효과는 없습니다. 로아님, 뉴페이스, 프로듀서 101 연습생인 줄. 핑미 핑미? 프로듀서 101에서 너 나온 연습생하고 닮았대. 아 진짜요? 누군지 모르겠네? 너무 많잖아, 그거 101명 나오는 거. 아무튼 어린애들이라서 좋은 거야. 아 그래요? 어쨌든 어린애. 거기는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1kg짜리. 네, 1kg짜리. 펌핑은 계속 1kg짜리로 가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팔 전체 같이 움직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잠깐 휴식. 아, 잠시만요. 잡고 위에서 자, 짧게 하나 둘 셋 더 움직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 야 오케이. 자, 한 번 더 3kg 들어갑니다. 자, 물도 마시고. 네, 김 소장님, 여자들은 무게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 네, 죄송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무게는 차츰차츰 늘려가시면 돼요. 뭐 무게를 무조건 적게 해야 된다, 높게 해야 된다, 그 한계선은 굳이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되도록이면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지점이 몇 킬로로 할 수 있는지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자극을 얼마만큼 주는지, 자극이 별로 너무 가볍게밖에 안 온다 그럴 때는 뭐 무게는 약간 올리셔도 괜찮겠죠? 대신에 자세가 이렇게 정확한 상태에서야 돼요.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를 올려봤자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한서민이 몸통이 앞쪽으로 숙여지나요? 약간 이제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게 허리에도 무리가 없고 지금 보죠? 아주 이제 지유리가 자세를 이쁘게 잘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무리가 없고 어깨 측면한테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빠샤빠샤님 안녕하십니까? 네, 디디님, 손석호 방송과 가장 열심히 챙겨보는 헬스티비 최고의 남매방송. 네, 감사합니다. 자, 남매방송이 최고라고 큐트님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너무 들리지 않게 눌러주고. 자, 이거 누를 때 혼자 스스로 누르기 힘드시면은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눌러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자세 잡기는 쉬우실 겁니다. 네. 3kg 해. 오케이. 움직이는 범위는 여기까지. 항상 가슴 하부 턱, 가슴 하부 턱. 이게 내에서 퉁 튕기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힘, 올려주는 힘을 동시에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옆으로 좀 더 옆으로. 그렇지. 항상 몸은 지금 보면은 팔 자체가 몸에서 멀어지죠. 위로 든다는 힘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멀어지는 힘으로 그대로 쭉. 그렇죠. 멀어져야지 근육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승모근의 개입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다섯. 자,
여섯, 그렇지. 일곱, 조금 더. 자, 여덟, 더. 자, 아홉, 그렇지. 자, 열. 오케이. 자, 자세 잡고 시작. 자, 하나, 둘, 셋, 움직여.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위로. 여덟, 자, 아홉, 자,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스트레칭 해주고. 자, 물들 한 잔 마시고. 네, 건강해지자님, 지올린 오늘은 상체 탈이 안 하시나요?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지율이도 알아서 자동으로 벗는 스타일이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랬는데 더워가지고 벗었어요. 네, 지율이는 더운 걸 못 버텨요. 잔섬이님, 목 주위도 뻐근해지는데 자세를 잘못 잡은 거요. 요게 뭐 자세를 잘못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승모근이 이미 경직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자극이 많이 와요. 이게 어깨가 들썩이지 않아도 이미 경직이 오신 분들은 좀만 해도 자극이 왔기 때문에 목 주변 이 승모근이 뻐근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평소에 여기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주변에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마사지 같은 걸 꼭 자주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준 상태에서 해주시면은 더 효율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평소에 굳어있는 게 심하지 않으시다면은 어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바퀴 돌려서 뒤아를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해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돼요. 자, 바로 두 번째 운동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종목은 프론트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 교체하고 응?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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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m. 자, 프론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울 보고 해도 돼요? 응, 거울 보고 해도 돼. 자, 엄지손가락 올리고. 응, 이 방향으로. 그렇지. 끝까지 있는데? 네. 기본 높이. 자, 하나, 좀 더 뻗어줘. 자, 둘. 그렇지.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바로 펌핑으로. 하나, 그렇지. 움직이는 범위는 똑같아요. 그대로 가슴 하부에서 턱 높이까지. 그렇죠. 중요한 게 손만 움직인다 생각하지 말고 이 팔꿈치가 움직여줘야지 어깨를 정확하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집중. 너무 벌어지지만 손 사이는 모아주셔야 돼요.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어깨 자극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지. 좀 더 앞으로 밀어주고. 오케이. 자, 계속 밀어주고. 오케이. 항상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근육이 통제해 줘야지 관절이 통제해 주시면 안 되시고요. 부드럽게 핸드폰. 자, 1kg 짜리.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네, 큐티님, 앞으로 상체를 밀어주는 이유는 뭔가요? 고립을 갖기 위해서 상체 자체를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세우게 되면은 보통 이제 무게가 쏠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를 꺾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허리의 부상을 예방하고 어깨를 최대한 고립을 시켜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흉곽 자체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고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쭉 더 끌어올려. 그렇지. 응. 오케이. 자, 이 관절 운동 범위 자체를 설정하실 때는 자신의 목적이 어떤 거예요? 수축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 또 이완을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방법은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어요. 턱은 살짝 내려주고. 그렇지. 흉곽을 내밀고 있으면은 날개뼈도 움직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어깨가 올라갈 때 이 승모근이 들썩이는 걸 많이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대로 쭉. 그렇지. 자, 다시 또 1kg짜리로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 아주 좋아.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자, 여섯, 조금 더 올려.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하나, 자, 둘, 자, 셋. 올렸으면 눌러주세요. 넷, 자, 다섯, 고, 여섯, 고, 일곱, 고, 여덟, 고, 아홉, 고, 열. 오케이. 좀 더 끝까지 늘려주고. 그렇지. 응. 물 마시고 잠깐 휴식. 몇 개?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자, 펌핑. 펌핑은 관절 운동 범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한 1kg를 가지고 셋, 넷, 더 움직여. 다섯, 자, 여섯, 밑으로 더 눌러야지.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스트레칭 좀 해주고. 네, 큐트님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시고요. 네, 허민군님 안녕하세요. 지율님 갑자기 얼굴이 홀쭉해지신 것 같다고 허민군님이. 척추효과입니다. 뭘 했는데? 들이치려고 했는데 치면 안 될 것 같아. 자, 저희는 드립이 자체로 수정 알아서 수정해서 조심하는 걸로. 자, 지금 두 세트 했지? 두 세트. 자, 이제 3kg 들고. 몰라. 순간 잊어버리지 마. 자, 운동 범위는 지유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범위를 넓히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쭉. 그렇지. 더 끝까지 더 내려오고.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앞으로 더 밀어주고 몸이 뒤로 안 밀리도록. 자, 여덟.
자, 오. 자, 열. 계속 흉곽은 밀어주고 있는 상태로 해주고요. 자, 하나. 그치. 자, 둘. 오케이. 자, 셋. 그대로 끝까지. 오케이.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좀 더. 여섯. 그치. 자, 일곱. 앞으로 좀 더 밀어 올리세요. 자, 올리는 방향은 뒤가 앞쪽으로 해서 올린다고 해서 위로 드는 방향이 아니라 힘의 방향은 앞쪽으로 하세요. 프론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내주셔야지만 근육을 더 끝까지 수축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벌써 마지막이 끝났다니. 자, 하나, 자, 둘, 내려와. 셋, 올렸으면 늘려주고.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더 내려와고. 아홉, 자, 열, 계속 집중. 자, 하나, 내려와. 둘, 자, 셋, 더 내려와.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그렇지, 앞으로 더 밀고. 아홉. 오케이, 마지막. 자, 열. 그렇죠, 더 앞으로 밀어 올려. 자, 그렇지. 더 집중하고. 오케이. 흉곽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어깨가 들썩이는 거 별로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지. 그러면은 약간의 고중량을 쓰더라도 지금 보면 선진이한테도 이 무게는 약간 고중량입니다. 자, 이 무게를 치더라도 약간 반동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동을 최대한 죽이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펌핑 이어서 가고요. 네. 자, 지유리가 갑자기 기분이 업된 듯. 아니요. 업 시키는 중. 안녕하세요. 업 시키는 중. 자, 신님, 뉴페님 마르셨는데 힘이 있으시네요. 자, 보기와는 다르게 숨어있는 힘들이 많아요. 네, 그건 이유는 그렇고요. 자, 소희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라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신님, 다니엘쌤은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시냐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합니다. 그것도 거의 새벽 1시, 2시 이때쯤 운동하게 되죠. 마지막 운동하는 친구가 저 피규어 대회 나가는 친구 이제 유나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할 때 이제 겨우 조금 운동 같이 할 수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이제 비키니와 이제 모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랑 운동 스타일이 완전 또 틀려지죠. 네. 큐트님이 지율님 화이팅이라고. 네. 소희 아빠님 새로 오신 분. 자, 우리 선진이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선진이는 지금 저희 팀 다니엘이 창설되기 전부터 저한테 이제 운동을 배우던 친구고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놀러 왔다가 갑작스럽게 저한테 지금 붙잡혀서 지금 방송에 출연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네. 나 설주인님, 남자 선생님이 심은뜬 선수 스승인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네요. 네, 으뜸이도 저희 팀 소속이고요. 자, 한선미님, 발바닥은 힘은 뒤꿈치보다 앞꿈치. 기본적으로 뒤꿈치, 앞꿈치는 힘을 주실지 모르신 분들한테는 항상 5대5로 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좀 컨트롤 되신 분들은 뒤꿈치에 7, 앞꿈치에 3 정도의 체중을 실어주고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상면님, 흉곽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흉곽은 최대한 내밀어서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신님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설주인님 헬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저번 단체 사진 방송을 했을 때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네, 신님 아무래도 그 운동 레슨이 끝나고 나면은 시간대가 거의 보통 12시에서 1시 이쯤에 많이 되다 보니까 하게 되면 그 시간 정도 몇 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큐티님이 선진님 뵙고 인사 한 번 더 보여드려. 자, 몇 개? 마지막? 자, 자, 여덟. 그렇지. 자,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자, 전달식.
교환을 해주고요. 덤벨 물물 교환. 자, 하나, 둘, 더 내려와.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좀 더 힘내.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마지막. 자, 열. 끝까지 늘리고. 자, 몇 개? 일곱. 자, 여덟. 더 밀어줘. 아홉. 좀 더 올리자. 자, 열. 오케이. 하나, 짧게. 둘,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더. 열, 오케이. 자, 스트레칭 해주고. 이제 한 세트 더 하면 네 번째 세트. 네 세트 했죠. 네 세트 볼 수 있나? 네. 아, 설. 어. 설명하다가 네 세트를 했는지 까먹었네. 자, 스트레칭 좀 해 주고. 네, 소희 아빠님. 선 바벨을 평행이 아닌 수직으로 잡고 하는 이유는 평행이 아니라. 아, 이렇게 말해. 아, 이렇게. 아. 네. 자, 이거는 방향성에 따라서 근육을 우리가 포인트를 조금씩 조금씩 더 줄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원하는 부위의 타겟은 이렇게 세워서 좀 더 위쪽까지 자극을 주기 싶어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평행이 정답이다, 수직이 정답이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지금 아마 보셨으면은 알겠지만 선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완전히 세우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세워서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기가 주고 싶은 자기 근육 모양에 따라서 좀 더 수축은 큰 차이는 없는데 내가 더 포인트를 심어주고 싶은 상태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큐트님이 선진님 귀여우시다고. 네, 자, 배꼽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요. 자, 이지수님, 시무트 선수는 언제부터 직접 진행? 시무트 선수가 필라테스 강사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소희 아빠님 알아들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자, 오늘은 다음에 이어질 거는 이제 벤트오버 진행을 할 거고, 벤트오버는 대신에 이제 무게는 크게 아직은 안 들어갈 거니까 2kg부터 들어갈게요. 앉아서, 요거는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쭉쭉쭉쭉쭉쭉. 넌 서서 하는 게 편하니? 서서 편한 걸로 해. 자, 이거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상관은 없고요. 자,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건 이 날개뼈는 최소한으로 쓰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어깨 후면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관절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날개뼈를 쓰시는 순간 뒤에 후면 근육을 안 쓰고 등 근육이 참여도가 높아지니까 날개뼈는 안 쓰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개는 지금처럼 완전히 푹 숙여준 상태로 유지를 해주셔야지 후면 근육만 집중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몇 개? 여섯? 자, 일곱. 좀 더. 자, 오십, 열. 자, 짧게 펌핑 들어갈 거고요. 자, 팔꿈치 각도 90도 잡아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90도.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벌어지고 나서 자, 짧게 움직여. 하나, 둘, 위아래, 셋, 돌리죠. 이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이렇게 스티드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그냥 상체를 숙인 상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꼬리뼈는 조금 더 들어주고. 오케이. 자, 옆으로 똑같이 우리가 사이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해주시면은 이해도는 훨씬 더 쉬우실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날개뼈는 고정시켜주고 어깨 이 후면 부분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짧게. 자, 꼬리뼈는 들어주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스트레칭 좀 해주고. 네, 소협변이 답이 되셨다면 다행이시고요. 자, 이건 무슨 카메라인데 계속 지율이만 쫓아다니는 건지. 내가 카메라를 쫓아가. 자, 이지수님, 네, 처음부터 같이 했었고요. 네, 뭐 저희는 이런 소소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소소한 질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민님, 덤벨과 바벨 차이요. 덤벨은 무게가 낮은 대신 가동 범위가 긴 거고 바벨은 무게를 많이 친 대신 가동 범위가 짧은가요? 아닙니다. 가동 범위가 뭐 길다 짧다가 아니라 가동 범위가 다양해지는 거죠. 덤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은 어느 정도 한정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동시에 같이 힘을 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벨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어서 무게를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덤벨은 따로따로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무게를 치는데 한정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문희영님, 스타킹 보니까 으뜸 선수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던데 처음 지도할 때 몸이 어땠나요? 지금 당 엉뚱해졌죠? 네, 뭐 조만간에 제가 으뜸이를 통해서 아주 SNS에 이제 비포 애프터 좀 올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어를 처음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가 제가 알기로 네 번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고 목 디스크가 있고 골반 요추는 굉장히 플랫한 상태에서 저를 만났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케어를 해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지금 그 엉장은 원래 좀 기본적인 뭐 하체 사이즈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라인이 생기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이제 스쿼트 1000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 꽉. 잡어. 마지막에서 끝에서 잡어. 그렇지. 마지막에 잡어. 그렇지. 여기 힘으로 후면의 힘으로 잡어. 다시 꽉. 다시 꽉. 다시 꽉. 다시 꽉. 한 번 더 꽉. 그렇지. 꽉. 그렇지. 마지막에서 최대 쥐었자. 그렇지. 마지막에 짜. 그렇지. 쥐어서 짠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바로 1kg짜리 패스. 짧게 시작. 하나, 둘, 움직여. 셋, 넷, 다섯, 움직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지금 두 세트 했죠? 네. 자, 스트레칭 좀 해주고요. 네, 문현님,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재작년 5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같이 하면서 몸 상태를 케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필라테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케어되는 게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무게를 하나 올려볼까? 네. 자, 손의 위치는 좀 발 옆으로 완전히 앞쪽에서부터 뽑자. 자, 시작. 자, 하나, 좀 더 사이드로. 둘, 사이드로 더 옆으로 빼. 셋, 넷, 다섯. 보시면 딱 요 정도 부분까지 길이는 요만하고요. 두께는 지금 딱 요 정도.
네, 지율이가 어깨 후면이 사이즈가 적진 않네요. 네. 몇 개? 자, 하나. 자, 둘. 자, 셋. 좀 더 사이드로.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체인지. 자, 완전 피고 해볼게, 이번에. 응, 네, 완전 피고. 하나, 둘, 셋, 움직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치? 좀 꼬리뼈. 그치, 좀 더 측면 쪽으로. 몇 개? 둘, 옆으로, 셋, 자,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좀 더 옆으로, 아홉, 열. 오케이. 자, 펌핑 바로 이어서 들어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스트레칭 해주고요. 네, 큐티님, 승모근 힘을 최소화하고 후면 삼각근을 자극시키려면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페북 질문 있어요. 아, 네. 지금 페북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체는 되도록이면 힘을 완전히 빼주시고 늘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면 삼각근 같은 경우는 옆으로 측면으로, 요거는 개인 몸에 따라서 자극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범위는 움직임을 통해서 좀 더 얼굴 쪽으로 올라갈지 측면으로 올라갈지 엉덩이 쪽으로 데려갈지, 여기 위치 각도도 개인적인 뭐 몸의 모양이라든지 관절의 운동 범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저는 이제 약간 측면으로 먼저 잡아서 개인한테 맞춰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거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성보님, 뉴페이스 여자분은 선수 준비하시나요? 자, 저희 뉴페이스 선지는 트레이너입니다. 전문 트레이너. 네, 뉴페. 그치. 자, 박상민이 정말 궁금한데 한 번에 청계가 가능한가요? 막 하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허리 펴져 있는 상태에서 느낌 위주로 간다면 혈관이 모아져 허벅지가 터질 텐데 신기합니다. 자, 매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하다가 보니까 청계가 넘어가기 시작해서 으뜸이한테도 시키다 보니까 으뜸이도 지금 한 번에 청계가 40분, 35분 정도 이제 타임레벨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여덟, 자, 오. 열. 하나, 둘, 더 올려. 셋, 넷, 더 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좀 더 부드럽게. 그렇지, 더 옆으로 쭉 던져. 그렇지, 그렇지. 그냥 던져, 쭉. 던져, 쭉. 더, 쭉. 던져, 쭉. 그렇지, 쭉. 괜찮아. 오케이, 던져, 옆으로 던져. 약간 더 던져봐. 그렇지. 던져! 더! 자, 더 시키고 싶은데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뉴페. 네. 깡다고는 좋은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올려.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스트레칭 해주고요. 자, 지금 네 번 했지?
자, 마무리로 프레스 펌핑 하나만 하고 3kg로. 네, 바로 펌핑 들어갈 거야. 네, 조성모님 얼굴이 이국적이시라고 아름답다고. 지우리는 그럼 동양 펌핑. 네, 펌핑 하자고 펌핑. 자, 잡아. 여기서 아니야, 내려. 내려.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더 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체인지. 네, 한서민이 팔꿈치 위치가 밑으로 가나요? 라고 했는데, 팔꿈치 삐죽한 데는 후면에서는 천장을 바라보겠죠? 자, 셋. 자, 넷. 다섯. 엘보 움직여. 여섯. 자, 일곱. 여덟. 아까 엄청 흔들었죠? 아홉. 자, 열. 하나, 둘, 셋, 올려.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올려. 여덟, 자, 아홉, 열. 오케이. 자, 이제 지우리 체인지. 네, 박사님이 진짜로 터지지 않는데 진짜로 힘들어요. 네, 파무근들이 쉐킷쉐킷 하고 있다고.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다는 게 가볍게 해주고 있고요. 힘이 남아 돌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자, 하나, 벌어진다. 둘, 모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너무 이러고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지우라, 일로 오세요. 자, 좀 더 앞으로 살짝 밀어주고. 자, 시작. 하나, 둘, 더 올려.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아홉, 네, 일곱, 자,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네, 신님. 지율님 파워 하면 할수록 힘이 솟는 스타일. 아니요. 아, 너무 가벼워요. 오늘따라 너무 가볍답니다. 움직여. 셋,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제 무게를 한 단계 올려서 두 세트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보 좀 더 앞으로 밀어주고 펌핑 맞아. 하나, 둘, 셋, 밀어. 넷, 팔꿈치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움직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체인지. 이 중량으로도 근육 증가가 가능한 거요? 뭐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중량은 근육 증가가 가능합니다. 꼭 무기가 무거워야지만 100% 근육 증가가 아니에요.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움직여. 여덟. 자, 아홉, 열. 하나, 둘, 올려. 셋, 넷, 더 올려. 다섯, 올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아파야 되는 거는 개인 차이입니다. 근육통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특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 후에 무조건 근육통이 와서 아파야 된다는 거는 없고요. 네, 신님 카메라님 센스짱 했는데 어떤 걸 찍어주셨길래 센스짱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디디님, 저 중후하신 분은 누구시죠? 중후하신 분이 누구지? 나왔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너는 6kg? 자, 하나, 둘, 올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올려. 네, 더.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시작.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됐어? 아이고. 나보다 힘이 좋은 것 같아. 지휘려, 요즘 운동하니까. 요즘 운동하면서 힘이 엄청 많이 붙었어. 힘이 세요. 원래 힘이 세답니다. 지율이는 헤라클레스. 지율 클라스. 하지 마요. 율코마 시켜주세요. 안개꽃 지율. 뭔지 모르지. 봤어요. 아, 봤어. 자, 서서 해도 되나요? 네, 뭐 스탠딩이든 스티드든 전혀 상관없고요. 자신이 가장 편하게 힘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락 대표님이 굉장히 영웅 광탈을 당하셔가지고 표정이 원래 저럽니다. 네, 자, 뭐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은 처음에 이제 레이즈류를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 시간 관계상 레이즈류 운동을 했는데, 자,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플러스 덤벨 사이드 펌핑 운동, 그걸 하나로 묶어서 컴파운드 세트법으로 사이드 했고요. 프론트도 컴파운드법, 그리고 벤트오버도 컴파운드법으로 하고, 마무리로 이제 프레스류는 지금 펌핑으로 짧게 해줬고요. 지유리는 끝나고 운동을 더 지속을 할 겁니다. 오늘 원래 더 예정되어 있는 운동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큐트님 지율 클래스. 네. 율쿠마요, 율쿠마. 디디님이 미소천사 지율이라고. 그건 좋네요. 네. 자, 운동 후에는 뭘 먹어야 하나요? 네.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성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식사부터 먼저 하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가장 깨끗하게 건강하게 식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은 없으실까요? 네. 저희는, 참고로 저희는 내일은 방송이 저희 방송은 없고요. 내일은 지율이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이 없는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신님, 여자들 밀리터리 프레스 이런 거 말고 오늘처럼 덤벨로 충분히 어깨 운동해도 되는 건가요? 네, 자극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이 레이즈류 운동을 가지고도 운동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꼭 바벨을 들어야 된다는 집요함도 없으셔도 되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율님, 화장하신 건가요? 속눈썹 붙였습니다. 네, 속눈썹 하나로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네, 박민수님 충분히 대답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다음 방송이 이제 BBPC라고 이제 김하나 선생님이 하시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누페 할 말 있나? 아, 정말 힘들어요. 최고예요, 언니. 네, 최고랍니다. 자, 우리 지율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하는 팀 다니엘 방송이 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대답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할 때 밥 안 먹어도 되나요? 쌀밥이나 햄밥? 네, 밥 먹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적당히 뭐 쌀밥 먹는다고 해서 살이 무조건 찌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쌀밥도 충분히 먹으셔도 돼요. 자, 그거는 제가 또 따로 저희 사이트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팀 다니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하나 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샘물 고생했어? 네.